아, 안 되겠네. 애플도 내년엔 접어야 되겠다. 하이가이스 고나고이입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 드디어 도착했어요. 뭐 언제나 그렇듯 환경을 생각하는 애플은 박스가 점점 얄팍하고 가벼워지고 있죠. 매년 리뷰하려고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이제는 제일 위에 아이폰만 딱 꺼내고 나면은 그 아래는 뭐 쳐다볼 생각도 안 하게 돼요. 오늘은 언박싱 겸 첫인상 그리고 이벤트에서 본 바뀐 점들 크게 다섯 가지 소개해드리고 또 첫 느낌 어떤지 이야기해볼게요. 역시 아이폰은 신규 컬러가 정말 진리예요. 리뷰한다는 핑계로 매년 사다 보니까 새 컬러만 매번 쓰게 되는데 이번 시에라 블루 작년에 이어서 블루 계열 포인트로 되게 여전히 뭐 항상 그렇듯 이쁘고 독특하고 고급스럽게 잘 뽑았어요. 이전 모델 퍼시픽 블루는 진한 거 그리고 이번 새로운 시에라 블루는 좀 연한 블루 뭐 이런 정도의 차이 아닐까 싶어서 처음에는 딱히 이 새로운 색상에 대한 어떤 큰 감흥이 없었는데요. 아 역시 애플은 애플인 게 직접 볼 때 그 감동이 있긴 합니다. 색상은 물론이고 또 색상과 일체감 있는 이 프레임 마감도 이것만 그냥 보고서도 우와 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디스플레이를 딱 켜보면 가장 먼저 줄어든 노치가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솔직히 아이폰 유저가 아니라면 12 프로맥스 따로 보고 그 다음에 13 프로맥스 이렇게 따로 보고 하면은 이게 달라졌는지 눈치채지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워낙 익숙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이 20% 줄어든 노치 덕분에 딱 그 20%만큼 디스플레이 상단이 시원해진 느낌입니다.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크게 보이긴 해요. 길이가 줄어들면서 카메라의 위치 또 통화 수신 스피커 위치가 재배치 됐어요. 남들은 이거 없애려고 진작에 펀치홀 시도도 하고 또 최근에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요 노치 20% 줄였다고 이벤트에서 막 자랑하던 거 생각하면 그래도 뭐 이렇게 딱 줄었으니까 일단은 반가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이게 줄어들었다고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안드로이드는 상단 노티바를 이용해서 알림 아이콘을 많이 띄워주고 또 폰 설정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여기 적극적으로 상단에 보여주는 반면 애플은 정말 심플하게 비워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성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16대 9가 아니라 가로로 더 긴 영상을 볼 때 이렇게 화면을 꽉 채우게 돼서 그래도 좀 더 낫다는 기분은 들긴 드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이게 대단히 와닿지 않는 부분이에요. 프로모션은 진짜 많은 유저들이 기다렸죠. 아이패드 프로 사용하던 분들은 특히 익숙하게 봐오던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존 아이폰 사용을 하면서 이질감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드디어 아이폰도 프로모션 적용됐습니다. 최소 10Hz에서 최대 120Hz까지 가변 주사율로 디스플레이가 동작을 해서 움직임이 감지되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부드럽게 그리고 정적인 상황에서는 주사율을 최소로 낮춰서 배터리를 최대한 절약해주는 기술입니다. 이게 꼭 프레임 레이트가 아주 높은 그런 게임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게 홈 화면을 우리가 매번 스와이프할 때도 그렇고 또 사파리 창에서 스크롤만 해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손가락 끝에 탁 붙어서 이 따라오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 느낌이 정말 정말 좋고요. 또 스크롤할 때 저처럼 약간 튕기는 분들 있으시죠? 그럴 경우에 잔상도 덜해서 눈에 느끼는 피로도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이건 배터리만 말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프로모션 적용되는 거는 정말 무조건 좋습니다. 아이폰 칩셋 성능이야 뭐 말하면 입 아프죠. 그래도 언급은 할게요. 칩셋이 A15 바이오닉이 들어오면서 CPU 코어는 이전과 동일하게 6코어 그리고 GPU는 코어 수가 하나 늘어나서 5개의 코어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빅벤치를 돌려보면 싱글 코어는 8% 그리고 멀티 코어는 코어 수 증가 없이 13%나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진대박이 하나 더 있어요. GPU 스코어는 55%를 상회하는 성능 개선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애플파크 가본 지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도대체 요새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들? 프로세서 만드는 거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배터리의 경우는 애플에서 따로 정확한 용량을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살짝 두께가 증가하고 또 내부 구조를 바꾸면서 용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드파티 분석에 의하면 한 4374mAh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려 20% 정도의 용량 증가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도대체 내부에 무슨 짓을 했나 싶어요. 애플에서는 실사용시간 2.5시간이 증가됐다고 했었는데 워낙 프로맥스 모델 자체가 이게 저는 써보면서 배터리 시간이 모자라다라고 느껴본 적은 전혀 없어가지고 프로모션이 적용됐는데도 이 정도 배터리 시간으로 선방을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죠. 아이폰 13 프로맥스 업데이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 항상 그렇듯이 카메라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천천히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전면 카메라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12메가픽셀 F2.2 모듈을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운 부분이라면 야간 모드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찍어보면 셀피 야간 모드는 좀 부담스럽기도
나오기도 하고 생각만큼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셀피는 우리 그냥 밝은 데서 찍는 걸로 합시다. 이번엔 후면을 보면 왼쪽 위에서부터 망원 카메라, 그 아래 와이드 카메라, 그리고 오른쪽에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예요. 망원 카메라부터 보게 되면 12메가픽셀, 2.8 모듈이 사용됐는데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2.5배였던 화각이 3배로 환산 화각으로 77mm 더 좁아졌어요. 이 좁아졌다는 말은 줌을 더 당겨서 찍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망원을 좀 더 망원처럼 쓸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보통 더 망원 영역을 쓸 수 있게 만들려면 이 렌즈 길이가 좀 길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 같이 전체 두께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살짝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지는 대신에 최대 망원 영역을 더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와이드 카메라는 12메가픽셀의 f1.5 수치상 조리개가 살짝 더 밝아졌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변화는 센서 사이즈에 있습니다. 픽셀 사이즈로 보면 무려 1.9 마이크로미터로 애플에서 가장 큰 사이즈는 분명하고요. 적어도 또 제가 써본 스마트폰 카메라 중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예요. 픽셀 사이즈가 커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면 픽셀 하나당 받아들일 수 있는 밝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조도 성능 개선이 있고요. 또 노이즈 억제력 개선이 가능해지고 여기다가 센서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 심도 표현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아웃포커싱 그 효과에도 살짝 이점이 생기게 돼요. 마지막으로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는 12메가픽셀의 f1.8 모듈이 탑재됐습니다. 저조도 개선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많이 강조되긴 했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마크로 촬영이 가능해졌다는 점이에요. 와이드 카메라로 찍고 있다가 10cm 내외로 피사체와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이제 화면이 약간 울렁울렁 거리는 게 보이죠. 이렇게 되면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로 자동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접사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되게 가까이서 심하다 싶을 정도로 들이대고 찍어보잖아요. 재밌어요. 신기하고 이게 기존에 아이폰으로 촬영을 그냥 아예 할 수 없었던 촬영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찍고 크롭했을 때와는 사진의 그 디테일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분들이라면 이거 진짜 꼭 많이 많이 써먹어봐야 돼요. 카메라 하드웨어적인 변화는 이 정도고요.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네마틱 모드 이야기를 이번에 진짜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초점 이동까지도 자연스럽게 구사해주기 때문에 막 엄청 대단한 카메라 있죠. 무겁고 큰 카메라 없이도 이런 심도 효과를 넣은 영상 촬영이 쉽게 가능해진 건가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엄청 기대를 했던 기능이에요. 제가 이번에 밖에 나가진 못했고 그냥 잠깐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해봤는데 미쳤다 싶을 정도긴 합니다. 저는 그냥 별다른 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이폰을 들고 있다가 찍기만 하면 돼요. 얘가 다 알아서 초점을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주고 맞춰주고 또 촬영 이후에 초점 보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걸로 뭔가 좀 되게 막 재밌는 영상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요새 엄청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 스타일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아이폰 카메라 자체가 디폴트 설정이 막 그렇게 비비드하거나 세츄레이션이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갤럭시 대비 좀 심심하다, 밋밋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필터가 아니라 아예 사진이 기록되는 원본 성향 자체를 본인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능입니다. 나중에 필터를 입히더라도 원본 이미지 퀄리티를 가급적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서 나의 사진 취향에 맞는 설정을 좀 이것저것 시간 내서 대입을 해보고 잘 찾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아이폰 13 프로 맥스 외관은 뭐 심심하게 볼 거 없는 반면 정말 내부는 그냥 싹 다 갈았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사용하면서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있는 모델 업데이트 치고는 내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입니다. 저는 12 프로 맥스를 쓰고 있어서 아마 저와 같은 모델을 쓰는 분들 다 그렇겠지만 그냥 단순히 이벤트만 보고 새로 나왔네? 새로 바꿔야지? 라고 쉽게 결정하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카메라 기능이랑 또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이 리뷰를 직업적으로 하는 리뷰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있다면 그럼 이번 프로 모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자연스럽게 또 카메라 테스트가 나와야 되겠죠. 테스트 너무 해보고 싶어요. 센서 사이즈가 커진 부분이 이게 야간 사진 촬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아이폰의 그 고질적인 카메라 렌즈 코팅의 플레어 현상 과연 이번에는 그게 개선이 됐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이 부분 위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빠이 가!